Sipping my life away, leaving my problems in a bottle just for one more day. Oh, I don't care what they say. No need to worry about a remedy. 1년에 글쎄 한 10권 정도? 1년에 한 3권 정도 읽어요. 두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안 읽었어요. 알겠습니다.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교과서를 제일 많이 읽었죠. 네, 교과서요. 스마트폰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계속 보게 되고 어쩌다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시간 뺏긴다는 느낌이랄까. 만약에 아이패드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다른 게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처음에 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책이었다가 글자가 많고 좀 생각보다 좀 지루해서 귀찮지 않냐? 그 시간에 살아있는 거 해야지. 피곤하니까. 책 말고도 더 재밌는 개인적인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 읽는데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게 많아서 책을 덜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책보다 재밌는 게 많아서 책을 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인터넷이랑 그런 매스컴들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이 좀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사실 책이라는 게 뭐 정보를 이렇게 위해서 읽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 그 글을 읽는다는 게 되게 저희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 좀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무조건 읽어야죠. 이유가 뭐라고요? 사회적 인식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사고하려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느낀 거에 대해서.